네, 안녕하세요. 디프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그 언더코팅 작업이 있는데요. 지금 오늘 입고된 차량은 코나 일렉트로닉, 일렉트릭 EV 전기차인데 지금 하이브리드하고 일렉트릭 차량은 달라요.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은 머플러가 있고 가솔린하고 전기구동으로 그 운행이 되지만 지금 일렉트릭 EV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바닥이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통 철판입니다. 철판 알루미늄 녹나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가 다 지금 배터리 전지예요. 전지 지금 오리지널 전기차로 이렇게 지금 구동이 되는 차량인데 지금 보시면 전기차라고 해도 지금 로우암이나 요런 서브프레임 같은 경우는 스틸로 되어 있어요. 스틸로. 요거를 조금 멀리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요렇게 스틸. 지금 요 차량이 지금 출고된 지는 한 달도 안 된 차량이에요. 근데 보시면 지금 녹이 이렇게 나 있죠. 녹이. 사실 이런 조그만 녹이 있다고 해서 뭐 운행이 불가하거나 뭐 바로 차가 망가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 녹이 있으면 분명히 빠른 부식이 시작이 돼요. 이렇게 녹이 없는 부분은 사실 부식이 좀 느려요. 근데 녹이 이렇게 시작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부분은 물이 묻거나 특히 겨울에 염화칼슘, 고 있으면 이제 겨울이죠. 염화칼슘이나 뭐 해수, 염수, 그 다음에 빗물, 오염물이 붙게 되면은 부식이 빨리 진행이 돼요. 지금 보시면 한 달 탔는데 한 달 운행된 차인데 지금 스프링을 보시면 지금 가까이 잡아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오염이 이렇게 많이 생겼죠. 이만큼 차 하부가 오염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항상 도로에 있는 오염물, 뭐 침전물 이런 걸 받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항상 하부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언더코팅 시공을 안 한 상태에서 운행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빠른 부식이 진행이 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만들 거면 알루미늄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알루미늄으로 못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알루미늄으로 만들면 강성이 너무 약해요. 잘 휘어요, 차가. 그렇게 되면은 방지턱을 넘는다든지 아니면 비탈길을 지나간다든지 하면 차체가 휘어버립니다. 그래서 차체는 이렇게 아연과 스틸이 합쳐진 모노코크 바디로 접합을 해서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구동계죠. 뭐 브레이크, 디스크, 너클, 그 다음에 로우암, 스프링, 서스펜션, 서브프레임 요런 데는 스틸로 만들어야 부식도 없고 부식이 없는 게 아니고 강성이 좋아져요. 지금 보시면 제가 부식이 없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로우암, 프론트 로우암은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부식이 없어요. 근데 이 스틸 부분은 부식이 있습니다. 지금 그 로우암 설명하려고 하다 말을 잘못했는데 요렇게 생겼어요. 하부는 전기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부 탈거를 지금 다 해놓은 상태고 이제 머플러가 없기 때문에 휀다 커버를 탈거한 다음에 지금 보시면 휀다 커버를 탈거하면은 사실 이거는 할 게 없는 차예요, 별로. 근데 지금 그 전기차도 언더코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언더코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식 방지도 있지만 지금 디프코리아 세라믹 플러스 같은 경우는 방음 기능도 좋고 그 다음에 단열 기능, 뭐 강한 열이나 강한 냉기, 그러니까 영하의 온도와 그 다음에 고온, 완전 고온의 그 막 영상 뭐 40도. 지금 여름에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 그 여름에 그 외부 온도가 한 35도, 36도 된다면 아스팔트 온도는 70~80도에요. 70~80도 약 두 배 정도 나옵니다. 진짜 더울 때는 약 두 배 정도 나와요. 계란 후라이가 될 정도로.
근데 이제 하부에 10까지 더해진다면 자동차 밑바닥, 한마디로 정차시. 그 시동을 끈 상태가 아니고 정차시죠. 갓길에 정차를 하거나. 자, 하부에 10까지 더해진다면 아스팔트 열기와 머플러, 그 열기가 더해진다면 온도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부의 그 열기가 차 안으로 유입이 되고 차 하부가 바닥이 뜨거워지게 되면 에어컨을 100날 틀어봐야 얼굴만 시원하고 발은 더워요. 그래서 단열 기능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세라믹 제품 같은 세라믹 플러스 같은 경우는,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지금 언더코팅 하면서 세라믹 플러스가 묻은 건데 불이 붙지 않는 준불연입니다. 준불연이 뭐냐면 지금 내열 온도가 지금 600도에 600도. 근데 600도가 되려면 불이 붙지, 큰 화재가 아닌 이상 600도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600도 이상 되는 온도가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언더코팅에. 특히 세라믹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믿고 맡겨주시는 차주님들한테 항상 감사드리고, 지금 세라믹 플러스는 한번 시공 후에 폐차시까지 무상 워런티를 디프코리아에서 드리고 있고 보증서 또한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탈거가 다 진행되고 나서 마스킹이 다 되면 다시 한번 마스킹을 어디를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코나 언더코팅 지금 마스킹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지금 거의 한 80% 90% 가까이 끝났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볼트 이런데, 고무 부싱 이런데, 저쪽 안쪽까지 볼트류는 전부 다 이렇게 마스킹을 해줘야 되고, 여기는 지금 트렁크 물이 차면 물을 뺄 수 있는 구멍이에요. 구멍 이런데도 마스킹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고무는 어차피 쏴봐야 붙지는 않지만 지금 그래도 작업이 깔끔한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센서류는 이렇게 마스킹을 해주고, 이쪽 안쪽은 신문으로 막아주고, 디스크와 캘리퍼는 이렇게 정확하게 쏴줘야 돼요. 그리고 브레이크 호스 교환을 위해서 볼트는, 이 호스를 교환을 자주 합니다. 터지면. 그래서 볼트는 이렇게 쏴줘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마스킹 커버링이 진행 중인데,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하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알루미늄 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다 전지로 돼 있어요. 여기가 전지로 돼 있고, 여기 엔진 미션 쪽에 그 구동계로 들어가는 전력선이에요. 전력선. 요런 커넥터 부분은 전부 다 깔끔하게 마스킹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부분 때문에 AS가 안 되는 거예요. 요렇게 쏴버리면.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각종 볼트부터 요렇게 나중에 이제 이 배터리를 수명이 다 되면 갈아야 되는데, 그 AS 문제도 있고 교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복스 들어가는 볼트류는 요렇게 전부 다 마스킹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물 빠지는 구멍이에요. 물 빠진 그 고무 구멍이고, 요렇게 지금 마스킹이 되어 있고, 지금 프런트 바퀴 안쪽을 보시면 지금 스프링은 지금 마스킹을 해놨고, 지금 커넥터 그 다음에 안쪽 들어가는 구멍들은 전부 다 이렇게 막아놨죠. 차 안쪽으로 유입이 안 되게끔. 그리고 펜더 안쪽은 보시면 지금 신실레이트, 잘 안 보이네. 신실레이트 패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접지 부분, 이런 부분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킹을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디프코리아는 항상 이렇게 고퀄리티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프론트 그 멤버 하부 여기까지 뿌려드리기 때문에, 이 안쪽은 사실 이제 엔진 미션으로 들어가는 구멍이에요. 그 빈틈을 막아주고 그쪽으로 그 튀지 않게 막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놓고, 여기 그 스테빌까지도 보시면은 스테빌까지도 시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남겨놨어요. 지금 마스킹 커버링 작업이 지금 거의 90% 정도 끝났는데 지금 빠르게 작업을 해야 돼서 일단은 저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작업을 해야 되고, 지금 들어있는 소나타, 오늘이 지금 토요일 주말인데 지금 작업이 꽤 많이 밀려 있습니다. 저기도 지금 차가 한 대 들어있고,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일요일 날은 디프코리아가 대부분 휴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오늘 작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은 빠른 진행을 하고 세라믹 도포까지 끝나고 표면 그 다음에 퀄리티 한번 다시 한번 이어서 갈게요. 네, 코나 일렉트릭 EV 언더코팅이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지금 언더코팅 시공이 끝나고 지금 저희 그 디프코리아 이사는 지금 보시면은 이노악스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다 치고 지금 난리가 났죠? 요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푹푹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은 디프코리아가 지금 완벽하게 시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시면 각종 볼트류 알루미늄 코팅제로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각종 볼트류는 전부 다 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볼트도 사실 부식이 납니다. 아이언 볼트라고는 하지만 부식이 나는 볼트들이 있어요. 부식이 볼트가 나면 풀리지가 않아요. 일단 그리고 야마가 날 확률이 높고 볼트의 육각이 무뎌집니다.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알루미늄 부분도 나중에 정비시나 부품 교환시 용이하게 쓰실 수 있도록 지금 알루미늄 코팅제를 깔끔하게 다 뿌려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저 하부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죠. 좀 당겨서 좀 볼게요. 이렇게 깔끔한데 지금 코나 일렉트릭 EV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하부 바닥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하부 바닥이 전부 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알루미늄은 부식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온양색, 그 다음에 진동감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방음 단열 기능 때문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부가 정말 깔끔하죠? 지금 보시면은 작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멍은 하부 방청제 이노악스를 쓰고 있고 지금 각종 볼트류 마스킹했던 볼트류는 전부 다 알루미늄 코팅제로 쉴딩 처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 알루미늄 코팅제 같은 경우는 일반 라카가 아니고 내열성을 가지고 있는 라카를 지금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잠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지금 보시면 록타이트 독일 거예요. 록타이트 용접 프라이머 알루미늄 방청제 지금 이 제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내열성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코팅 후 최대 600도까지 내열성 유지 가능 써있죠. 비싸요 이거. 16,000원 18,000원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통 업체들 보면은 일반 은분이 들어간 라카 은색 라카 뭐 3,000원짜리 2,000원짜리 쓰시는 데도 있고 조금 괜찮다 싶으면 5,000원 6,000원 근데 디프코리아는 항상 고가의 제품 내구성이 좋은 제품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노악스 작업과 볼트류, 너트류, 알루미늄 쉴딩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작업은 이렇게 끝나서 보여드릴게요. 스프링도 이렇게 깔끔하게 끝났죠. 손에 묻어도 안 나옵니다. 보시면은 안 나와요. 냄새도 없어요. 그리고 이노악스 작업과 알루미늄 코팅 작업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노악스를 어떻게 쏘냐 알루미늄 코팅제는 뭘로 뿌리냐 싸구려냐 뭐 좋은 제품이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전화 오셔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작업 환경을 보여드리고 있고 제품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은 이렇게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깔끔하죠? 지금 디프코리아 지금 세라믹 언더코팅 같은 경우는 제품명은 세라믹 플러스 그 다음에 전국 디프코리아 매장에서 정품 시공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오픈 준비 중인 곳은 지금 원주점 대구점 그 다음에 창원점 그 다음에 대전점 준비 중에 있으며 그 다음에 아산
아산점은 지금 승용차 샵이 아니고 그 상용차 샵이에요. 상용차 샵. 1톤 포터부터 캠핑카, 그 다음에 버스, 큰 트럭까지 시공이 가능하고, 지금 디프코리아 승용차 샵 같은 경우는 수원점, 용인점, 평택 본점, 평택안성 본점이죠. 평택안성 본점, 그리고 천안점, 군산점, 군산점 다음에 전주점, 그 다음에 부산점입니다. 그리고 대구점, 원주점이 오픈 계획에 있고, 청주점, 그 다음에 대전점 오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디프코리아는 지금 나노퓨전 한국 총판으로서 지금 시공 대리점 모집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저희가 하남에 갔다 왔어요. 하남에 갔다 왔는데 하남에 있는 샵에 지금 제품을 내려주고 왔는데, 역시나 나노퓨전 필름도 디프코리아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공도 방금 말씀드린 지역에서 모두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전기차 EV차 하부코팅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일전에 초창기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부 부식 방지 외에도 방음 단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이 차는 지금 펜다 방음 추가를 했기 때문에 재진 패드 97m라고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잘 안 보이네. 저쪽 안쪽은 잘 안 보이네. 지금 재진 매트를 지금 꼼꼼하게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구석구석. 그 다음에 지금 이쪽 그 머드커버에도 후분 매트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 보시면 후분 매트가 깔끔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 이 후분 매트 같은 경우는 난연 재질, 불이 붙지 않는 난연 재질의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물이 묻어도 그 빨리 마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론 물이 스며들어서 막 물속에 담궈 놓으면 물이 묻겠죠. 근데 핸다 커버 보시면 핸다 커버에 물이 다 튀기 때문에 조금의 물이 유입이 돼도 금방 말라요. 그래서 항상 최고의 제품만 사용하고 있는 디프코리아. 그러면 조립이 끝나면 하부 모습만 잠깐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네, 코나 일렉트릭 지금 작업이 거의 다 끝나고 조립을 하고 있죠. 지금 조립 과정은 저는 지금 보시면은 저희 PPF실에서 유리관 안에서 지금 보면서 지금 작업 촬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퀴가 하나 껴졌는데, 작업이 지금 보시면 작업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코나 일렉트릭 언더코팅 작업을 마치겠고, 지금 디프코리아 전국 지점 항상 예약이 꽉 차 있는데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은 폐차 시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차주님이 하부를 긁히거나 그 다음에 까지셨어도 그래도 무상 서비스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까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드리고, 사고 이제 혹시나 이제 차대차 사고가 나면은 보험 처리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대표번호 각 지역 1688-2526, 1688-2526 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엔진 방음이나 뭐 그다음에 뭐 격벽 이런 거를 사실 안 하셔도 돼요. 보통 코나처럼 일렉트릭 그 EV 전기차처럼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통 하부하고 휀다 방음 정도만 해 주셔도 충분히 좋아집니다. 소리도 줄어들고 내구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오래 타시려면은 세라믹 플러스 제품으로 꼭 시공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힘들어 죽겠네요. 이제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까 일하랴 촬영하랴 힘들어요. 이제는 이제 조립이니까 후딱 조립을 하고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